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붕 떠있다고 얘기 드려야 되나? 좋아요. 예, 네, 좋고 이제 마음 편하고 제일 이제 그래요. 자, 오늘 해운과 경자년 이어 달의 월가로 5월 4달이고 일진을 둘러 스무 이튿 날이로다. 예.
받아. 느낌만 얘기해, 누군지. 내가 형이다. 화난대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고. 왜 하냐고. 그래, 흔들면서 얘기 좀 된다. 나는 우리 여동생 사귀러 왔는데. 왜 자꾸 이제서 이제서야 구해. 이제서 나도 이렇게 묶이했는데, 나도 이렇게 묶이했는데 동생을 보니 안타깝고. 왜 나는 몸수전을 쳐서 갔다며. 너는 마음과 정신을 쳤다. 저...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당들은 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아버지부터 다 모셔야 된다고 했던 집안이니까, 맞지? 예. 그래서 이렇게 너 죽을까봐 우리처럼 형이 앞을 섰고 아버지를 앞에 섰다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네. 그 제일 먼저 누가 와? 형님이 오지? 느낌을 주잖아. 형이 와서 이제는 자기 약사고 온도 이쌤 때문에 벗겨가고. 예. 청춘의 벌전도 벗겨가고 영삼이 걸려있는 것도 벗겨가고. 예. 그 다음에 너무 한지고 원지다. 부모 덕이 있었나 재산이 있었나. 나는 죽어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 이렇게 쳐. 억울하고. 표현을 하라고 말하면서. 그래야 네 몸이 좋아져. 억울하고. 이제서 연화는 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이렇게 다 아시고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 동생한테 안 오고. 네. 너도 이 약사고온 다 벗기고 상벌 다 벗기고 이 신의 고를 다 벗겨서 상벌 주당을 벗겨줄 테니 동생한테 이제 찾아오지 마. 안 오고. 동생은 이제 선생님이 자유롭게 해줄 거고 이런 거 안 모실 거야. 안 할 거야. 하게끔 안 할 거야. 절대로. 그 고를 벗고 가자. 이제 다 놀았으면, 영화가. 예. 이제부터 계속 할 건데 다 놀았으면, 저 가겠습니다. 이러고 바깥으로 던지고 또 놀다가 잡고 싶은 거 잡아서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저 바깥으로 버리고. 가겠습니다. 고맙고. 이쪽으로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잡고 싶은지 봐봐. 응. 풀어서 딱 잡고. 아이고, 아버지 오셨다. 예. 누구세요? 병학이 아버지 맞으세요? 맞으세요? 예. 예. 그래. 내가, 예. 내가 그렇게 해서 죽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순간에 죽어도 엉뚱하고 살아있어도 엉뚱하고. 예, 이 신의 구에 매여서. 뭉친 거 다 풀어가시고. 죽고. 아버지, 이제 병학이하고 형님이 제일 먼저 오고 뭐니뭐니 허준이 해도 이 원장이 안 풀리니까, 이 상문 동법이 안 풀리니까 북상문에 진상문에 걸려서 이 자식 죽을까봐, 잘못된 선택할까봐 계속 이래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 묶인 거를 풀어줄 테니까 그 원장 다 풀고 갑시다. 네, 그럴게요. 왜 안 했지? 누구? 형. 아까 신당에서 얘기해줬잖아. 아는 사람, 죽은 사람 거기 신장에 앉아가지고. 예. 오방신장이라고. 응. 장군이라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고 괴롭히고. 그 왜 왔어? 알아봐요. 왜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너는 유시 아니잖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남의 집에 남의 몸지에 다 타고 들어가나. 잘못했지만 정말 억울하고. 그래, 억울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는 거잖아. 네, 그래도 제일 억울하고. 자식도 6살.
귀엽고 그거 보고 마지막에 나도 일주일 정도 누웠다가 누웠어. 그랬어. 그래서 보니까 몇 년 지났다가 보니까 경아비가 이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타고 들어갔다. 응.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가서 십수년을 앉아서 신장이라고 계속 몸 아프게 하고 무섭게 하고 못 떠나게 하고. 왜? 갈 곳이 없으니까 병원 신장에 앉아서 신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술이라도 한 잔 쳐주고, 그래도 때가 되면 떡조가리 하나라도 얹어놓고. 어? 유씨가 저 들어오는 길이 있다면 너는 따로 떨어져서 보내줄 테니. 네. 유씨 과정도 따로 다니지 마. 네, 알겠습니다. 여왕이도 따로 다니지 말고. 네. 가자. 내가 먼저 죽어서 인도했어. 그 내가 제일 죄인이고 다 이렇게 용서 빌러 왔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친구의 친구들이 왜 자꾸 들어오는데? 걸레도 몰라. 어? 걸레도 몰라. 어? 야, 데리고 지금 다닌 지가 몇 년이야? 오래됐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들어와? 왜 받고 싶어? 공짜 받고 싶어서 들어왔어? 난 좋은데 안 보내준다는 거 다 묶어서 봉인을 할 거다. 어? 사람 몸에 타고 들어와서 귀신의 법도 모르고 조상의 법도 모르고 이렇게 가슴에 칼을 품고 살게끔 이렇게 고통을 주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용서하고. 그래, 니네들 이렇게 같이 온 거 여자도 데리고 와야지. 어? 말명부리에서 떨어들고 원한 상사 이 여자 따라 너희들이 다 들어왔잖아. 아니야? 남자가 병하기한테 혼자 오나? 남자가 남자 좋아해가 오나? 그러면 왜 이실 짓고 안 하는데? 이 여자가 그래. 아까 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온 선왕각시 뜬듯이 얘네들 따라 너 남자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잖아. 왜? 한번 네가 이 제사를 하니까 한번 받아보려고. 오늘 때 만났네. 나는 유씨 같은 조상들은 나 좋은 데 보내주지만 니네들은 허주허신이고 잡신이고 남의 영가야. 이름 다루고 성 다른데 왜 병아기한테 와서 왜 이래? 다 죄송하고 내 잘못이 많다고 하면 뒤따라서 다 벌 받을 테니 다. 어떻게 믿어? 아버지하고 형하고는 너희들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갖고 병아기 지키려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날에는 병아기한테 싹 다 닦아. 예. 두 번 다시 오지 말고 싹 다 닦고 생각 끝에 마음 끝에 다 닦고. 엄마네. 응, 엄마. 눈물나고 눈물나고. 동생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다. 너를 어릴 때 엄마가 버리고 가다시피 하고 맞잖아. 왜 새끼 버리고 왔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고 보니 왜 살았을 때는 한 번씩 이쪽이든 저쪽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기웃거리고 보기는 했으나 만나지는 못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 또한 갈구치면 안 되니까. 아들하고 크세요, 어머니.
소형가구, 청춘가구 이렇게 다 꺾였습니다. 이 산바람에 왜 그거를 묘탈바람, 좌판바람, 이상바람이 불어서 산신의 웅에서 다 막았다고 해도, 산신의 전기가 다 꺾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벗겨주고 닦아줄 터이니 싹 닦아서 갑시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들어오나 들어올 사람 없지요. 다 닦았지요. 예.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풀고 이 몸에서 나갑시다. 예. 유씨 제자야, 이렇게 영산에 묶이고, 어? 상문에 묶이고, 군웅에 묶이고, 원앙에 묶인 거 차례차례 풀어줄 터이니, 네 조상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묶여서 조상들도 묶여있고, 너 신고할 때도 조상들이 이렇게 안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맞지? 그리고 두 번째 굿할 때도 이렇게 조상들이 안 들어왔다. 접시는 커녕, 이렇게 접신해서 온몸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지기 받은 거 오늘 처음이다. 그러나 이 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보낼 거라고. 영산이나 귀신도. 그래서 봉인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몸에 더 이상 접을 하지 않게끔, 귀접을 하지 않고 조상에 영가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끔 혈기마다 다 막아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안 그러면 네가 조상은 가도 이 원앙에 영산들 나풀리거든. 네. 그러다 보면 나한테 뭐가 오면 급살. 네가 자살하기 전에 급살이 온다고. 심장마비나 뇌출혈 아니면 사람이 횡으로 눕는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살이 들어왔다고. 네. 왜? 엄마가 49일도 안 돼가 진상문에, 북상문에, 피상문에 지금 들어왔다. 살려주세요. 이 사신사자가 들었었다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군웅차를 딱 메니까 네가 정신을 딱 잃는 거야. 예, 살려주세요. 보여주는 거야, 병화가. 살려주세요. 조상은 조상 갈 길을 가면 돼. 네. 내가 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너한테 한번 해보자고. 너 임마 인간으로 몸 아프다는 핑계로 돈도 안 벌고 왜 날라라에 앉아가 전바가 어? 문이야 살려주마 도와주마 이정성 크게 소소히 받아 만만히 열어주마 하는 거 배워서 하려고 그랬잖아. 네가 우리를 알아? 우리를 한번 제대로 풀어줘 봤어 제가 집마다. 뒷정거리를 네가 제대로 풀어줘 봤어? 그래서 너도 그래서 돈 한번 벌어보자고. 이 고장을 안 배워봤겠어? 이 장구를 안 배워봤겠어 네가? 어? 나발을 안 배워봤겠어? 연구를 안 배워봤겠어? 어? 네, 다 해봐도 안 되잖아. 왜? 너는 이런 제자가 아니니까. 야 천상에도 또 법이 있고 지하국에도 법이 있고 성문에도 예. 법이 있고 동티에도 법이 있다. 몰랐습니다. 그래, 신은 못 찾았다, 치자. 신아버지, 신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동법은 어떻게 풀며, 동티는 어떻게 풀고, 사자는 어떻게 푸냐? 그래, 산신의 벌은 어떻게 풀고, 용신의 벌은 어떻게 벗기고, 어? 성주의 벌은 어떻게 벗기고, 조롱의 벌은 어떻게 벗기고, 화신의 벌은 어떻게 벗기냐? 그래, 오늘날에 들었으니 사신사자 앞에 서서, 쉽게 말해서, 아이고, 저승사자도 상급습니다. 이거 나 먹으면, 가야 되는데. 조심히 보세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어? 잘못했습니다. 사랑을 아버지를 약을 먹게 죽게 하여야 하나? 형을 아프게 해서 죽게 하여야 하나? 할아버지를 목을 매달아서 자살구원으로 만들어도 하나? 어떻게 유시가정의 남자들은 이렇게 다 게으르냐? 솔직 바른 말로. 벌었다 한들 조상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사자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뒷절을 개떡같이 알고 아는 거라고 언니 재수 주고 돈 주는 식딱대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잠시 잠깐 이정석
젖은 것은 내가 먹고 가고 마른 것은 안고 가고 산 좋다고 놀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네. 싹 닦아갈 것이니 그리 알아지 네. 아버지 때부터, 너가 아버지 때부터 점술사로 반쟁이 반 이상을 맞추는 거 보고 반쟁이란다. 그게 말이 바뀌어서 점쟁이가 됐다. 반쟁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아이고 아, 재미가 없어. 집에 난데 다 들켜가지고 그럼 가세요. 네가 부모가 있는 형제가 있나? 내가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왜 조금만 보여주고 맞아. 조금만 느끼게 해주고 그렇지. 조금만 이상한 꿈을 꾸게 해주면 아이고 날 찾아 산다. 그래 신 왔다. 어 큰 신 왔다. 선아이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예. 다 버리라고 가정에 네. 불사 세준 할머니 예. 1월 용궁천왕의 길문야에서 물 할머니 예. 들어서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6천마디 혈기마다 막힌 거 네. 뚫어줄 것이고 네. 영산에 매여있는 목, 양주 어깨에 걸려있는 거, 허리춤에 달려있는 거 이 손끝에 육각으로 놀던 거, 발바닥에 디딜 거, 동서남북으로 네.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짜 가른다 하나 예. 그래서 이 정성 드리고 아무리 어떻다 저렇다 해도 저 지금 신당 저렇게 해놨는 거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처단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라 할 때 와서 기도정성 신장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정성을 하고 나면 열어줄 것이니 100일 동안은 섭생도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일러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래 이렇게 맑게 건강하게 해서 이거는 직업 돈이다 네. 할머니 앞에 서서 네. 이 깃발을 네. 계속 나오제 네. 너 기도 정성 받고 네. 일신으로 다 화답을 하시고 직업으로 화답하시고 돈으로 업양으로 화답하신다니 그 정성 잘 드리란다 네. 시키는 대로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을 수 있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네. 내 마음을 열어주고 상담실에 좌정할 것이니 네. 그리 알아진다 사례자는 쉽게 말해서 처음에 신을 받을 때 신어머니, 신아버지하고 이 신을 받을 때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는 이 불사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사단지를 가지고 신당을 처음부터 차리지 않고 신을 받았다고 그냥 가리만 잡고 제자를 한 3년 동안 그 신아버지 신당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출퇴근하면서 거기 뒷일을 봐줬대요. 이 신주단지는 신말명불이라서 수문대신 쉽게 말해서 신아버지 밑에서부터 따라왔던 것도 있고 유시가정에서 신의 불의를 부렸던 이 할머니들끼리 결탁을 해서 그 단지에 앉아서 그 신아버지하고의 말썽과 구설을 계속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자분이 어디 가서 신을 받을 때마다 이 신주단지만큼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귀신에서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 할 것도 아니고 업양제자로 가기 때문에 이 불사단지에 요사나부를 우리가 처단하는 데 있어서 이 자체를 파괴를 시켜서 없애버리고 본인도 그게 미련 없이 깨끗하게 거기 정말 신이 있다면
뭐더 표적을 받았을 텐데 그게 박살이 나도 지금은 더 머리가 맑고 눈도 맑고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기법으로 우리가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을 잘 부리지도 못하면서 혈기마다 조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은 신을 모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몸을 맑고 건강하게 해주고 일신을 돌려줘서 건강한 생각에 건강한 정신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돈도 벌어서 자기가 이 평범한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사는데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 직업으로 열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일반인으로 저는 하려고 이 굿을 오늘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굿을 통해서 조상이 자기 몸에 접신을 내서 어떤 느낌을 주고 누군지 입으로 다 입함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혈기를 열었었고, 그 다음에 조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산이나 말명들, 허주 이런 것들의 분리 작업을 오늘은 좀 했었고, 그래서 상문주당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 자살고운도 많이 들어왔고 부모천 신자나 형제자들이 다 자살고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를 잘 풀어서 보내주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몸으로, 맑고 깨끗한 몸으로 이제 신당을 모시지 않고 일반인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고 싶어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좋고 날아갈 것 같고 가뿐하고, 아직까지는 가뿐하고, 정말 모든 선생님들하고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다시 이런 길 안 하고 이제 일반인처럼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말씀만 잘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